안녕하세요. 도자기 하는 이동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요 볼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흙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흙판을 만들어서 요 흙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위에 석고 위에다가 씌워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합성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석고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를 오늘 석고 틀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전투로 이렇게 두들겨서 좀 얇게 만들고 골고루 펴서 얘를 전투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점토가 약간 뭐랄까, 약간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작업을 해서 아침에 이거 얘를 두들겨서 펴놓고 오후에 작업을 하시던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크게, 얘는 좀 됐는데 얘를 크게 됐을 때는 조금씩 얘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얘이 석고에다가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밑으로 이제 붙습니다. 석고에. 석고의 모양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이 크기를 이제 대충 가늠을 해서 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서, 이제 원형으로 잘라서 얘를 이제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요. 일단 대충. 그래서 얘네들이 석고에 이제 밀착될 수 있도록. 아까보다는 이제 좀 수월하게 이 석고에 달라붙잖아요. 이 밑에 석고들은 요새 도제상에서 좀 많이 팔더라고요. 이게 석고 작업에 이제 좀 편리한 거는 같은 비슷한 모양의 그것들을 많이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얘 위에 부분을 전 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요. 쭉 대고서 한번 그냥 대충 잘라 봅니다. 다시 잘 붙여주세요. 잘 눌러서 얘네들을 잘 붙여주세요. 이 그릇은 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구서 위에 전 부분을 미리 여기서 잘라주는 게 편해요. 석고에다 대구서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여기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고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띄어낼 때는 얘를 먼저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서 들썩하게 해야 석고에서 잘 떨어져요. 그다음에 다시 또 손으로 눌러서 얘네들을 이 석고에다 잘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양이 유지가 돼요. 뒤집어서 이제 얘네들을 띄어내겠습니다. 이 위에 보면, 이제 석고 위에 보면, 이 고무줄이,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석고 작업을 할 때. 이 석고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이 줄이 없으면. 줄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 전 부분을
전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우리 이제 보통 쓰는 이 활칼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얘는 하자마자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 그래야 얘가 이제 좀 정리하기가 좀 쉬워요. 이 활칼을 가지고 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를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타원이 더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좀 더 굳은 다음에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흙판을 이제 동그랗게 잘라서 얘를 이렇게 두들겨서 좀 더 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흙판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쫄대를 이용을 해서 이 줄을 와이어 줄을 이렇게 넣고 하나씩 빼가면서 얘를 이렇게 흙판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판들이 이렇게 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얘를 가지고 이 방망이로 도박을 가지고 이렇게 두들기면 비교적 쉽게 이 도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저 쫄대는 건재상 철물점이나 목재소 같은 데 가면 목재를 파는 곳에 가면 쫄대예요, 쫄대.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이는 쫄대, 쫄대를 사다가 한 70cm 자리를 잘라갖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시중에는 이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게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쫄대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로 도박으로 이렇게 두들기면 판을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을 만들고 석고를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 준비를 하고 요 위에다가 얘를 쌓아요. 지금은 약간 좀 더 크게 이제 했어요, 다. 그래서 다시 너무 큰 부분들은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조금씩 펴가면서 얘네들을 씌워야 돼요, 위에다가. 너무 큰 부분은 바로 잘라버려도 돼요. 예, 석고를에다 흙을 씌울 때는 도판을 씌울 때는 조금씩 이렇게 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씌워줘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한 번에 확 이렇게 눌러서 붙여버리면 흙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막 생겨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면 조금씩 달래가면서 얘네들을 씌워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 위에 이 석고 부분을 대고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위에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얘만 하면 금방 돼요.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항상 살짝 얘네들을
이 석고에서 살짝 띄워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흙이 너무 질어서 이게 잘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흙이 이제 살짝 떨어졌으면 다시 꾹꾹 눌러서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나무판을 대고서 뒤집으세요. 다시 살짝 또 얘를 띄고. 살짝 띄어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흙이 굉장히 질었어요.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질어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위에 안, 요 위에 전 부분을 지금 살짝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의 저기는 그릇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여기다 이제 뭐 카레도 하고 비빔밥도 해 먹기도 하고 또뭐 과일 같은 거 담기도 하고 저희 집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그릇의 종류 한 종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다음에는 이제 이 표면에다가 질감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에다가 이번에는 표면에다가 이 벽돌 느낌을 나게 한번 벽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미리 판을 제가 준비를 미리 해 놨고요. 요거는 아까 그거보다 약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씩 펴가면서 얘네들을 어느 정도 됐으면 이걸로 이제 벽돌로 깨진 벽돌로 이렇게 질감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살살 찍어야 돼요. 살살 찍어야 이런 벽돌도 괜찮고 제주도에서 왜 가끔 파는 그 화산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벽돌 느낌을 좀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벽돌 느낌이 너무 세면 이 뒤에 편편한 면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살짝 눌러서 그다음 위에 전 부분을 여기다 대고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도장을 찍고 얘를 살짝 여기서 살짝 들어서 살짝 띄워주세요.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들썩합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마른 흙 갖고는 할 때는 뭐 컴프레셔 갖고 에어를 확 불어버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요. 다시 잘 여기 눌러서 형태를 다시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뒤집어서 이번에는 잘안 떨어질 것 같아요. 밑에가 딱 달라붙어서 모양이 약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감을 겉에 표면 질감을 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질감은 뭐 쓰는 거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없이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위에다가 이제 약간 더 마른 다음에 화장토를 이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눌러서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고의 가 형식으로 만드는 볼이었습니다. 약간 타월형. 이제 화장토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마른 다음에 화장토를 바를 때는 이렇게 느낌을 볏짚 느낌을 좀 많이 살려서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위에 전 부분은 이렇게 닦아주고요. 하나 더. 볏짚에 이결 느낌을 잘 나타나도록 이런 식으로 칠해주세요. 얘는 이제 안쪽에다가 이 문양을 살리기 위해서 얘는 붓을 해서 이 안쪽에 다 들어가도록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얘를 벗겨내서 무광택으로 시유를 해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잘 들어가게 꼼꼼히 잘 집어넣어 주세요. 얘는 이제 덤벙으로 할게요. 화장토를 좀 묽은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경계 부분까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식으로 이 덤벙을 할 때는 이 기물이 조금 많이 좀 말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더 이제 처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마른 젖은 상태에서
바로 해버리면, 작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버리면 얘네들이 다 가라앉아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너무 이게 이 화장수 자체가 물이 많기 때문에, 물 성분이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한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이 분장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어저께 만들고 나서 이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얘를 분장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죠? 얘는 이제 장점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화장터를 매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럼 이제 쟤네들을 다 이런 식으로 분장이 됐어요. 얘네들을 이제 재벌을 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